자, 오늘 또 고사리 밭에 나왔습니다. 아따, 오늘은 막 고사리가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와, 자, 한번 보십시오. 와, 고사리가 길이도 그렇고 굵기도 굵고 고사리가 오늘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한 4-5시간 한 4시간에서 5시간 집사람하고 둘이서 꺾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똑! 역시나 실망을 시키는 소리. 똑! 똑! 자, 본격적으로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자, 보자. 똑! 똑! 이야, 냉기합니다. 참, 피로가 사라지게 하는 소리. 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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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실하죠? 단하게. 정말 실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씨. 진짜 실하죠. 야, 집사람 저기서 지금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네요. 자,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연하게 잡수시려면은 이렇게 타고 올라옵니다. 타고 올라도 어느 순간에 톡 부러지는 부위가 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똑 부러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부드럽게 잡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이렇게 타고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톡 깨끗하게 잘리죠. 어느 순간에 이거는 너무 잘 읽어가 올라올 것도 없이 밑동에서 바로 똑 부러집니다. 이렇게 채취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손에 익으시면 엄청 빨라집니다. 막 손이 안 보입니다. 막 자르면 됩니다. 와, 야, 이 고사리 밭이 맞죠? 고사리 밭.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와. 유독히 긴 거 있죠? 야, 길이 한번 보십시오, 길이. 길이가 팔만합니다, 팔. 그렇다고 이게 억신 것도 아닙니다. 딱딱딱딱 부러지고 억신 것도 아니에요, 이게. 싱싱하면서. 길이, 와, 엄청 길죠? 길이. 지리산 고사리입니다. 핵고사리. 야, 진짜 여기 애기들 고사리 손. 고사리 하면 왜 애기들 손을 보여주는가 아시겠죠? 딱 애기들 손처럼 참 예쁘죠? 고사리. 고사리. 지금 이렇게 한 30분 오늘 고사리가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30분 했나? 지금 양이 지금 꽤 땄어요. 이 금고사리로 하면 거의 한 건 되겠는데. 야, 거의 한 30분 만에. 이야, 나도 이거 완전히 순수가 다리 가네. 30분 만에 거의 금고사리로 치면 거의 한 건을 다 땄습니다. 야, 선수 다 됐네.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저 보시면은 막, 아유, 막, 지금 보이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무섭게 나와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섭어. 고사리 밭에서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틀 만에 600평 고사리 밭. 이틀 만에 갔다 왔습니다. 이틀 만에 갔다 왔는데 이 봉지마다 지금 꽉꽉 차가 있습니다. 뭐 집사람이 거의 다 끊긴 했지만 제가 지금 다리가 불편해요. 그래가 집사람이 거의 다 끊긴 했지만
이거 끊을 때마다 이거 저 신기록을 지금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또 최고 많이 끊었는 것 같아요. 그 고사리밭을 저희들이 인수를 한 지가 지금 한 6년? 7년 정도 됐는데 오늘이 1로 봤을 때 오늘이 최고 많이 꺾는 것 같아요. 와, 이거 금고사리로 말렸을 때 한 4근 정도? 4근은 충분히 나오겠는데요. 와, 오늘 고생했습니다. 집사람이 진짜 욕심이 많아요. 방금 고사리밭 갔다 와가 엄청 뜯어 와놓고는 요 집 위에, 바로 집 위에 여기 여기 땅에도 지금 고사리가 만만찮게 나오면서 지금 저 위에 산, 이 산 집하고 붙은 이 산에도 지금 보면은 단리다 보면은 막 고사리 엄청 캘 수 있는데, 꺾을 수 있는데, 아유, 그럴 것까지는 못 하겠고요. 고사리 산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있네, 이거. 여기도 있네. 예, 그 당시 그만큼 꺾었다고. 하여튼 뭐, 손 빠르다. 인정해줄게.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물을 덮이는 그게 시간이 좀 걸리네요. 물. 이걸 가스를 쓸라 해도 그렇고, 참 그렇습니다. 이 불빛 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자, 오늘도 보면은 이렇게 양이 상당합니다. 지금 바구니로 4개, 바구니로 4개나 됩니다. 요거를 지금 한 바구니씩 한 번씩 이제 삶을 건데, 그 결론은 4번을 삶아야 돼요, 오늘. 이야, 참 삶는 거 이것도 참 장난 아닙니다, 참. 우와, 넣어도 되겠다. 순서대로 1번 타자 들어갑니다. 이야, 진짜 실하다 실해, 고사리. 아무리, 아, 우리가 재배하는 거지만 이거, 아, 고사리 이거 진짜 이거 명품 고사리. 와, 대단하네.